세 번째 사진. 자유의 여신상이네요. 누가 그린 거죠? 사람이 그렸다고요? 아하, 참 당연한 얘길. 뭐야, 진짜 사람들이었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미군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니 바로 거대한 단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을 사진 한 장에 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조국 스케일. 이 프로젝트를 맡은 이는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 아서 몰. 그가 떠올린 것 바로 카드 섹션이었으니, 카드 섹션이란 종이나 천을 이용해 사람들이 글자나 그림을 표현하는 것인데, 아서 몰은 이를 이용해 미군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카드 섹션은 준비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아서 몰은 25m 높이의 전망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백 번 오르락내리락하며 밑그림을 그렸고, 밑그림 위에 모찌를 해 군인들의 위치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도안을 완성해놓고 만여 명의 군인들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게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 총 길이 약 400m로 18,000명의 단체 사진이었던 겁니다. 아서 몰은 이후 미국을 상징하는 30여 개의 작품을 탄생시키는데요. 작품명 아메리칸 이글은 군인들 12,500명이 참여,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을 표현한 카드 섹션에 2만 명의 장교들이, 미국 독립선언을 날린 리버티 벨은 2만 5천 명의 군인들이, US 방패는 무려 3만 명의 장교와 병사들이 참여해 미군의 위엄과 조직력을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멋진 작품의 이면에는 고통이 가득했으니, 여름의 폭염에도 겨울의 혹한에도 사진 한 장을 위해 군인들이 야외에서 수없이 연습을 해야 했기에 결국 쓰러지는 군인들 속출. 군인들은 이 카드 섹션을 군사훈련의 일부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사진들은 시카고 역사학교 등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하네. 이상 오늘의 픽이었습니다.